있잖아. 아! 생각해보니까 그거 보여줘야 된다. 망고 사진 보여줘야 돼. 지금 망고가 집에 온 지 3일째인데 일단 망고, 모디코, 렌가 뭐 약간 이런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긴 했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망고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어머님, 아버님께서 좀 잘 부르실 수 있게 그래가지고 망고로 정했습니다. 저희 어머님께서도 마음에 들어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엄마랑 아빠랑은 그냥 막 맘대로 불러 그냥 망고라고 잘 안 불러요. 우리 아빠는 지금 복덩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엄마는 막 나비야 이렇게 부르고. 근데 그게 왜 복덩이냐면은 구조 에피소드를 이제 아빠한테 이제 자세히 들어봤는데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새로운 사무실로 이제 회사가 이사를 했는데 구회사에서 신회사로 이제 집을 옮기고 있었는데 이제 새로운 사무실 벽에서 소리가 나는 거야. 고양이 소리가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빠가 이런 시공해주신 이제 퇴물점 아저씨를 불렀는데 그 아저씨가 3시간 뒤에 왔대. 근데 3시간 동안 계속 울었다는 거야, 그 고양이가. 얼마나 불쌍해요. 오는 데까지가 3시간이고 이제 그 전부터 계속 거기 있었을 거 아니야. 중간에 3시간 걸려서 철물점 아저씨가 오시고 이제 새 사무실에 이제 벽을 뚫었대. 벽을 이제 뜯었더니만은 벽 안에 보면은 건물 자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막 나무나 뭐 쇠기둥도 있을 거고 막 콘크리트도 있을 거고 그럴 건데 그 콘크리트 틈 사이에 한 5cm? 한 요 정도 폭이 있었는데 콘크리트 틈 사이에 거기에 그 고양이가 빠져 있었다는 거야. 이렇게 고양이가 거기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서 있었대. 근데 3시간 동안 계속 울었는데도 어미는 안 나타나고 누가 버리진 않았을 것 같아 거기에.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빠져 있었어가지고 아버지가 딱 꺼냈지. 딱 꺼냈는데 이제 이 철물점 아저씨는 아이고 이게 새 사무실 이사했는데 아주 그냥 복덩이가 굴러왔네 호호호호 이러면서 이제 아빠한테 은근슬쩍 나는 책임이 없다 나는 이 고양이의 책임이 없다 이제 시전하시고 이제 아빠한테 넘기고 이제 쓰쓰쓰 허허허허 하면서 이제 사라지시고 건물주분도 이제 오셔가지고 아이고 사무실 새로 이사했는데 새 생명이 와가지고 축하해주는 거네 아유 복덩이네 하면서 이제 또 나는 책임이 없다 시전하시고 이제 이제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조지에 이거를 맡게 됐죠. 뭐 어디 길에서 죽은 것도 아니고 벽 속에서 그렇게 뜯어내서 구한 거니까 진짜 거기 그냥 그대로 둘 수도 없고 할 수가 없잖아요. 뭐 보호소를 보내든지 그래야 되는데 아예 그럴 거면은 너무 어려갖고 지금 4주예요 4주 그래가지고 이제 한 달 됐는데 아 그래가지고 관리가 너무 힘들어요. 동물병원에서도 괜히 막 겁주는 거야. 특히 또 길고양이니까 관리 잘해야 된다고 막 그러더라고. 애기 상태는 그래도 괜찮았었어. 눈병이나 뭐 그런 거 병 같은 것도 없어 보이고 애가 되게 활발해. 동물병원을 세 군데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동물병원은 3일 동안 세 군데나 돌아다니면서 먹이 살 거 사고 여기저기 이제 유튜브랑 지식인이랑 네이버 막 다 찾아봤는데 일단은 먹이를 진짜 4시간에 한 번씩 줘야 된다는 거야. 왜냐면 이제 애기 고양이들은 6시간 이상 안 먹으면은 저혈당 쇼크가 올 수 있다고. 근데 만약에 2시에 자 그러면은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밥 줘야 돼. 이제 너무 어려가지고 애가 혼자서 화장실을 못 가요. 혼자서 쉬를 못 싸. 그래갖고 쉬 쌓일 수 있게 또 도와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얘가 밖에서 엄마랑 살았으니까 먹던 게 이제 좀 달라졌을 거 아니에요. 먹이가 먹인지를 몰라. 먹을 줄도 몰라. 그리고 얘가 분리불안인 건지 아니면 엄마가 없어져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사람 옆이 아니면 잠을 안 자. 이제 재우잖아? 재워서 이제 집에다가 이렇게 딱 넣어주면은 이제 본척 깨가지고 주변에 사람이 있나 없나 확인을 해. 그리고 사람이 없잖아? 그러면 막 울어. 너무 어려갖고 관리가 굉장히 힘듭니다.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별 탈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많이 안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운도 많이 차렸고 이제 먹는 것도 이제 잘 먹고요. 뛰는 것도 엄청 잘 뛰어댕기고 잘 놀아 활발해. 중간에 사진을 좀 굉장히 많이 찍었거든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짜자잔. 이게 처음에 이제 구출해 냈을 때 저희 아버지가 찍으신 사진입니다. 딱 그 벽 속에서 딱 갓 꺼낸 상태. 이건 왜 찍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빠가 찍었어요. 얼빡샷. 토마토 박스에 이렇게 들어가서 울고 있는. 울어가지고 여기 눈물 자국 생긴 거 봐. 내가 이제 아버지 사무실에서 이제 병원 데려갈 때 엄청 쬐끔해 진짜. 진짜 한 뼘이야 사이즈가. 엄청 쬐끔하고 완전 소중해요. 진짜 손 하나에 올릴 수 있는 사이즈예요. 이제 좀 집을 만들어주는 게 좋다 그래가지고 보이시나요? 티몬 박스에다가 이렇게 담요 깔아가지고 새끼 고양이가 따뜻하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여기 밑에다가 전기 방석? 방석 해가지고 제일 약하게 틀어서 이렇게 해줬어요. 귀여워. 첫날인 것 같다 이게. 그리고 이때부터가 아마 둘째 날일 겁니다. 이거는 잠옷이 원피스형이라서 이게 여기가 해먹처럼 되잖아? 근데 무릎 위에 올라와서 자요. 꼭 사람 옆에서 잘라 그래.
아 젤리, 아, 젤리 빙글빙글하고 봐. 짱 귀엽죠? 젤리 봐. 완전 탱글탱글. 아 귀엽다. 다시 봐도 너무 귀여워. 아 빨리 집 가고 싶다. 오늘 방영합니다. 아, 너무 귀엽다. 짱 귀엽죠? 손 이러고 자는 거 봐. 진짜 잘 자. 애기 고양이들은 20시간을 잤는데 이거는 아 이거 팬미팅 때 받은 인형인데 너무 잘 어울려서 좋습니다. 솔직히 안 줄 수가 없었어. 너무 귀여워가지고 이렇게 얘 처음에 이거 인형 줬을 때 살짝 놀란 것 같아. 뭐지? 하면서 이거 보고 약간 놀란 것 같아 내 생각에. 아 이것도 자는 거. 이거는 내 침대야. 이거 어깨야 내 어깨. 내 어깨 옆에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자는 거야. 망고 잠만 자냐고? 자는 시간이 겁나 많아요. 다음이 어 또 자는 사진. 자는 사진밖에 없네 이렇게 보니까. 아니 안 자는 사진 있다. 짠! 이거 엄청 귀엽죠? 이거 진짜 짱 미쳤음. 짜란. 다리 쭉 펴고 누워있는 거 봐. 기지에 피는 거고. 암컷인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 내가 보기엔이라니까 되게 무슨 수의대생 같네. 삼색냥이라서 삼색냥이는 99% 이상이 암컷이라서 아마 암컷일 확률이 큽니다. 아 너무 귀엽다! 아 너무 귀엽다! 아 다시 봐도 너무 귀여워. 취급주의. 취급주의라 일부러 같이 찍었어. 여기 송곳니 난 거 보여? 깨끗하게 송곳니 나 있고요. 얘가 애기라 그런지 발톱을 접는 법을 몰라. 그래가지고 발톱이 겁나 서 있어. 그래가지고 올라올 때마다 아파 죽겠어. 겁나 아파. 겁나 무릎 막 다 긁어. 아 이거 너무 귀여워 진짜. 아 이거 우유 먹고 자는 거거든? 이거 우유 묻어 있는 거고. 아 젤리 오죠. 젤리 겁나 말랑말랑. 코도 보면은 코랑 입 쪽이 아직 완전 애기야. 애기라 갖고 어, 살짝 투명한 핑크 젤리 느낌? 애기 티가 나요 아직. 이거 어제 배송 온 오메가3 박스인데 얘가 들어갈 만한 조그만 박스가 없어가지고 어제 배송 온 거 택해줬어. 진짜 초라하다. 어떡해 아직 양인 집 안 샀단 말이야. 어 완전 쬐끄마죠. 이렇게 보니까 완전 콩알만하지 않아? 삼색이죠? 보면은 여기 주황이랑 여기 이렇게 검정. 아, 요만해. 한 주먹거리. 아 귀엽다. 너무 귀엽다. 아 내 고양이지만 너무 귀여워. 들어가는 거면은 다. 어 아, 진짜? 오 그러면은 우리 망고 만약에 수컷이라 그러면은 바로 사먹냥이. 영상도 가져오긴 했는데. 자 여기 망고가 그루밍하는 모습. 아 너무 귀엽다. 짱 귀엽죠? 여기에요. 그리고 다른 것도 보여드릴게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언니 네 목소리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자기 그림자 가지고 노는 망고 모습. 바보 아니야? 어, 그림자 보이니까 귀여워라. 우리 엄마 아빠 둘 다 완전 행복. 이렇게 지 혼자 그림자 잡기 놀이도 하고 엄청 활발하게 잘 뛰어놀아요. 아 진짜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망고보다 귀여운 애는 없는 것 같아. 니다. 와 이거 진짜 옛날에 요링냥이었던 건데. 이야 고양이 하나하나 이름 붙이라고? 나 옛날부터 고양이 키우고 싶어가지고 어? 고양이 이름 벌써 다 정해놨어. 일단은 첫 번째 고양이 이름 오 맞아! 둘째는 어 랭가고. 나 옛날부터 고양이 이름 망고로 짓고 싶다고 얘기했었어. 집어놨더니만은 지금 불안해. 망고 입양 기념 요링냥이 한판 하실. 요리 요새 쓸만해요? 차라리 유미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차라리 유미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